그랜드 캐니언의 절벽 근해에서 뛰기를 망설이는 여자친구. 야 이것도 잘 장난이야 설마? 남자친구가 바람을 밀어버렸어요. 어머 남자친구 맞아요? 허공을 가로질러 가며 마지막으로 그녀가 남긴 말. 헤어져 헤어져. 맞잖아요. 고생하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요? 아! 3위입니다. 정성 가득 도시락. 군대 음식의 인기로 면의 음식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면의 음식 하면 보통 피자, 치킨 이런 거 많이 떠오르죠. 대한민국은 지금 진짜 사나이 군인알이 중인데요. 60만 국군 장병들의 여자친구와 가족들이야 오죽하겠어요. 그 마음을 구수연이 담은 도시락이 화제인데요. 어머, 색깔도 일단 예쁘네요. 이 도시락을 직접 만드는 분을 만나봤습니다. 야, 전문가인데. 야, 장사하셔도 되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좋아서 한 건데 그냥 아, 장사를 하시네요. 우와, 우와 막 예쁘다고 해주시니까 어? 다들 못 사시나? 그렇게 하시던 가요, 그때? 그때요? 우와 하시면서 다 불렀어요. 아 그럼 막 어깨가 아, 이만해지죠? 다 불러가지고 아, 맛있게 드시니까 생활이 편해져요. 네. 정말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으쓱으쓱 센스 있는 면의 도시락 메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자, 이 김으로 이지의 아나운서 얼굴과 똑같은 주먹밥을 아우 그걸 예뻐서 어떻게 먹어요? 아, 주먹밥을 제 얼굴로요? 같은 주먹밥도 김으로 이렇게 깜찍한 포인트를 줄 수 있는데요. 이건 머리겠죠? 여기에 경험자가 들려주는 보너스 팁이 있습니다. 참 친 얼굴인가요? 제가 면회 갈 때 주먹밥 만들어 가면 뭐 참치나 그런 고기류 들어가는 걸 듬뿍 넣어야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얼마 없으면 많이 안 넣어주면 별로. 너무 짜지 않게 듬뿍 넣어준 참치 주먹밥이 완성됐는데요. 아유. 아유 귀여워. 어 닮았다. 어, 저랑 닮았어요. 이제 아나운서 닮았다. 귀여워. 눈이 화살표예요. 죄송합니다. 네. 예쁜데요. 아나운서. 하트 뿅뿅. 어 크면 돼요. 우리 멋지네. 면회 도시락 유명세로 아예 직업까지 바꿨다는 박윤혜 씨. 어? 남편도 요리를 하시네요? 같은 학교, 같은 조리과를 나와서요. 이제 저는 군대에 가서 취사병으로 있었고요. 아내는 아유, 이제 저기 호텔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다시 만나갖고 같이 같은 길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든든하시겠어요. 아, 제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취사병 출신 남편이 알려준 요리는 고구마 맛탕. 고구마를 자를 때 글자 모양으로 잘라주는 수구를 조금만 더하면 되는데요. 튀긴 고구마를 꿀과 물엿을 섞은 마탕 소스에 버무린 후 글자가 잘 보이게끔 담습니다. 어머나, 기대돼요. 이야, 예쁘네요. 햄버거는 군대리아가 있다지만 피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준비한 메뉴는 만두피 피자인데요. 만두피에 재료를 넣고 오븐에 구워주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오, 딱 부입 되겠는데요? 오, 너무 예쁘다. 저는 한 입에 들어가게. 짠, 예쁘죠? 야. 다양한 메뉴의 푸짐함, 거기에 앙증맞은 모양까지 화제가 될 만했네요. 정말 감동받겠어요, 선물 받으면. 만드는 거 설레고 그리고 또 맛있게 먹어주면 진짜 뿌듯하고 곰신분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치안이다! 이번 주 2위입니다. 이색 호신용품. 호신용품에도 특이한 것들이 있다는데요. 여성을 상대로 발생하는 끔찍한 사건들. 이 때문에 경보기부터 소지할 수 있는 무기 등 다양한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이러한 호신용품에 이어 일명 호신룩. 남성의 접근을 차단하는 의상이 함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변에서는 남성의 다리 털을 그대로 어깨로 여성 스타킹이 다리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근육 스타킹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한국에선 아직 볼 수 없다는데 만들어 볼 수 없을까요? 우리 한번 해봐요. 네? 네 혹시 이거 스타킹 제작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어? 정말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 가겠습니다. 우와. 드디어 사진으로만 보던 근육 스타킹이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아, 기이하면서 어딘지 모르게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직접 입어볼까요? 아, 네.